아까 말씀드린 제 동생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죠. 안녕하세요. 하광입니다. 어, 반가워요. 석진 씨 좋으시겠다. 이런 훌륭한 동생 둬서. 그러게요. 게다가 하석진 아나운서 닮아서 정말 럭셔리 미남이세요. 아, 석진 씨 동생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제가 한국 전통춤으로 환영시켜드릴게요. 부채춤이에요. 와, 뷰티풀, 원더풀. 그럼 저도 답례를 해드려야겠네요. 한국춤 보여주셨으니까 미국춤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형, 지금 류규 바지 벗기러 갈게. 그래, 동생아, 잘해봐. 반가워요. 누나, 뷰티풀. 드디어 지금인가? 형, 반가워요. 빠삐 빠삐 빠빠. 중심 잃는 척 넘어지면서 유규의 바지를 벗기겠다. 그래, 그대로 벗겨버려. 어서. 광희야. 괜찮아요? 형. 괜찮아? 읍스! 형! 내 코 어때? 삐뚤어지지 않았어? 뭐 안 삐져나왔지? 응, 괜찮아.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집 망해서 재수술도 못하는데. 쏘리 형. 아니야. 네 계획은 완벽했어. 류기 군놈이 허리띠를 너무 꽉 졸라매서 그렇지. 그렇지? 류기가 고무줄 바지만 입었어도 확 벗길 수 있었는데. 형! Don't worry. 내가 다음엔 꼭 복수해줄게. 아버지, 이 형님 어젯밤에도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그럼. 이상하다, 이 형님이 그렇게 쉽게 변하실 분이 아닌데. 저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어머, 그거 버리시게요? 저 주세요. 아니, 제가 입 닦은 휴지를 뭐 하시게요? 아유,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한 번 더 쓰고 버려야지. 이 형님 정말 알뜰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여기 도시락 준비됐습니다. 도시락? 네, 사모님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오늘 도시락에 든 비용은 계란말이 650원, 콩자반 700원, 김치 500원으로 밥을 포함해도 총 3,000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수고했어요, 미스바. 네. 아니, 웬 도시락이에요? 아, 오늘부터는 방송국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려고요. 점심값이 장난인가요? 아껴야죠. 이야, 여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왕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훌륭하고 감동적입니다. 어, 송사장. 아, 이번이 내가 낼 차례인가? 알았어. 어디로 가지 내가 생각해볼게. 응? 지몸이 모임 있으신가 봐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 사는데 오늘이 제 차례입니다. 아, 그럼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요? 네, 뭐하러 밖에서 돈을 써요. 제가 대접하면 되지. 사모님, 저 오늘 일찍 퇴근하는 날인데. 아, 괜찮아, 미스바. 내가 일찍 와서 준비할게. 정말요?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모시고 오세요. 자, 다녀올게요. 어, 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여왕님. 봤지? 그래도 여왕님 못 믿겠냐? 너도 여왕님 좀 보고 배워봐. 아무래도 이상한데. 유기우, 우리 형의 원수는 내가 꼭 갚아주마. 형! 여기야! 어, 무슨 일이야? 네가 날 보자 그러고? 제가 형 왕팬이잖아요. 형처럼 실력 있는 PD가 되는 게 제 드림이에요. 야, 나 방송국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곳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형 들어오고 시사의 형이 얼마나 재밌어졌는데요. 우리 형도 형 진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에이, 그럴 리가. 니네 형이 나 별로 안 좋아해. 아니에요. 우리 형이 일할 때 냉정하잖아요. 근데 형 칭찬은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 형 오면 밥 같이 먹어요. 다들 오기로 했어요. 아니 뭐 밥 먹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서프라이즈! 이거요. 뭐냐? 형 주려고 미국에서 사온 트레이니 팬츠예요. 한국에선 형 롱다리에 맞는 바지는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야, 역시 될놈은 된다니까. 안 그래도 트레이닝 바지 필요했었는데 고맙다. 야, 근데 여기 순면 100%라고 한글로 써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엄청 인기가 좋거든요. 아, 그래?
아무튼 잘 입을게. 지금 한번 입어보실래요? 형 입은 거 보고 싶은데 빨리요. 그래 뭐 지금 입어볼게. 저도 같이 나가요. 어떻게 했어? 류규한테 추린이 줬어. 옷 갈아입으러 갔고. 그래? 잘했어. 나도 사람들 여기로 오라고 불렀어. 퍼펙트. 그럼 이제 PD 누나랑 사람들 앞에서 류규 망신당할 일만 남았네? 아 참, 그 영광의 순간을 포토로 남겨놔야지. 어? 왜? 카메라 안 가져왔어? 아니, 카메라는 있는데 사진이 없어. 사진이라니? 아, 우리 옛날 사진 말이야. 뭐? 옛날 사진? 그 우리 집에 놓고 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까 류규 기다리면서 가게에서 봤단 말이야. 그럼 가게에 떨어뜨린 거야? 아, 어디 있는 거지? 아,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호라볼, 짜라볼. 석진 씨 와 있었네요. 아, 예. 석진이 형이 밥 따는 거라면서요? 와, 신난다. 이쪽으로 앉으면 되죠? 형,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